이미 3구 대선 부정선거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참관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촬영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 사진들은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직한 시민들이 3구 대선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해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요. 모형 투표지가 있습니다. 이 모형 투표지 개표함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모형 투표지마저 이렇게 기표로 해서 집어넣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마치 실수로 이렇게 나눠줬다. 모형 투표지를 나눠줄 확률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투표지를 대량으로 복사해서 마구 집어넣다 보니까 실수로 넣을 확률만 가득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련번호 쌍투표지입니다. 지금 일련번호를 떼지 못하고 다급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일련번호가 다 붙은 채로 지금 출토가 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이지 실수로 이렇게 느들느들하게 이렇게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붙여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가 붙어있는 상태로 만약에 받았다면 항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느들느들한 투표지를 받아서 투표했다고 그것도 1번으로 투표한다. 그럴 확률 제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 이렇게 표를 집어넣은 그 증거일 뿐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투표라고 해서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라고 있습니다. 확진자라고 해서 다른 투표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 1번이 기표된 투표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미 비밀선거 완벽하게 침해했습니다. 여기 사전투표에 QR코드가 있고 그리고 이미 기표된 기표 사실이 있고 그러면 누가 투표했는지 압니다.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지 아는 이런 선거 이건 비밀선거 침해고요. 그리고 1인 2표 아닙니까? 어떻게 1인에게 두 개의 표를 나눠준단 말입니까? 2 플러스 1 행사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땡연이라고 하는 분께서 투표하러 갔는데 당일 투표하러 갔는데 이미 투표하고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항의를 하니까 중앙선관위가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사인한 그 옆에 다시 사인하고 투표하게 하라. 결국은 1인 2표, 1인 2표를 중앙선관위가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심각한 범죄죠.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춘천 사례입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장에 갔습니다. 설마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한 사람을 또 투표지를 나눠줄까? 그래서 시민 한 분이 본투표장에 갔더니만 역시나 아무런 제재 없이 투표지를 또 나눠줬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게 1인 2표 중복투표 지금 이 춘천 사례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복투표 1인 2표 1인 3표까지 1인 4표 1인 5표까지도 가능했다고 보이는 거죠. 아주 심각한 사례입니다. 지금 고양 덕양구 관내 투표함에 관내 투표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투표하고 관내 투표는 아예 투표장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내 투표 봉투가 들어있다. 결국은 정상적인 투표 절차가 아니라 쑤셔 넣다 보니까 지금 관내 투표인지 관내 투표인지 구분도 못하는 작업자가 마구 쑤셔 넣다 보니까 저런 비참한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외 투표함에 거소 투표가 있어서 실제로 관외 투표 우체국에 가져다 줬더니만 거소 투표가 같이 딸려갔던 거죠. 그래서 우체국에서 송파 선관위로 돌려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미 조작선거 부정선거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참관인이 촬영하니까 오히려 촬영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게 중앙선관위가 범죄 집단이란 증명이죠. 본능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동구 투표함에 보시면 1차와 2차가 똑같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은데 1차는 한 사람이 서명을 하고 2차는 전혀 다른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투표함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투표함은 개함하면 안 됩니다. 이미 봉인 자체도 위조가 되었고 이렇게 조작이 되었는데 이 투표함을 개봉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투표함, 예, 성동구 선관위 위원들이 예, 개함을 결정하고 개함을 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선거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위헌으로 아주 이렇게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고 악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놈들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 그리고 지역선거관리위원들이죠. 이미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어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급하게 투표지를 밀어넣다 보니까 투표지를 집어넣다 보니까 예, 1년번호 떼는 걸 잊었습니다. 이렇게 1년번호 붙은 투표지가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실수가 아니라 지금 이 투표관리관들은 두 사람이 앉아서 도장 찍고 1년번호 떼고 나눠주고 여러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년번호가 붙은 투표지가 나온다? 예. 그냥, 예. 그냥 투표지를 쳐넣었다. 마구마구 쳐넣다가 보니 이 1년번호 붙은 투표지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집어넣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투표함 내부에 이렇게 자금용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투표함을 조작을 하려면 정확한 숫자를 예, 실제로 사전투표인 숫자를 정확하게 조작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조작한 숫자에 모자라는 표만큼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함 내부에 저렇게 자금용 표시까지 붙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금용 표시를 왜 붙여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작업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관외 투표에서 종로구에만 40표가 모자랍니다. 40표가. 그리고 지금 심지어 두 표가 남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만 이렇게 했습니까? 전국이 이렇습니다. 투표지가 모자란다. 자, 사전투표는 투표한 사람이 선거인수입니다. 그런데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다. 유령이죠, 유령. 그리고 투표수가 한참 모자란다. 잃어버렸다고요? 참. 투표지를 잃어버렸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40장씩이나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표를 정확하게 세워서 못 집어넣었다는 거죠. 예. 조작한 표가 1000표인데, 조작한 표, 한 목표 값이 1000표인데, 예. 960장만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장이 모자라는 거죠. 계속해서 인천 계양의 봉인지 없는 투표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봉인지를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이렇게나 열심히 떼고 가짜표로 집어넣다 보니까 아예 봉인지를 붙일 예, 너무나 크게 실수해서 봉인지가 훼손이 돼서 붙어버려서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예 봉인지가 없는 상태로 그냥 예, 이 개표장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인천 계양 선거관리위원들 이 봉인지 없는 투표함을 무효 처리했을까요? 아닙니다. 양심도 없는 새끼들이라서 정말 양심도 없는 짐승들이라서 개표를 합니다. 전혀 진실과 정의 공정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니까 아예 그 양심이 죽었으니까 이놈들은 이런 투표를 개함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표 처리하는 거죠. 미친놈들이죠. 선거관리위원회 아니라 선거조작위원들이었던 거죠. 선거조작위원들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아예 그냥 진이겨져서 아주 아예 그냥 간장게장 당기듯이 그냥 절여져서 양심이 똥냄새가 나는 놈들이죠. 인천 연수의 모형투표지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모형투표인지도 모르고 집어넣은 거죠. 표를 전부 기표한 1번 표를 기표한 표를 모형투표지마저 집어넣는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거죠. 지금 상구 대선 부정선거 증거가 어디냐. 예, 눈깔이 있으면 보셔야 됩니다. 눈이 있으면 보셔야 된다고요. 이걸 보시고 이게 투표함에서 기어나올 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부실하지 않으면 자꾸 머리가 부실하니까 선거 부실이다 부실이다 헛소리하는 거죠.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송파에서 이미 5장 함께 접은 투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접은 투표지 한꺼번에 접은 투표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전혀 나올 수 없죠. 한 장 한 장 나눠주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접어서 이 개표함에서, 함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투표함에서. 전혀 말이 안 되고요. 이걸 코로나 확진자 표는 이렇게 봉투로 담아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봉투로 한 장씩 하나씩 받았으면 한 장씩 집어넣었어야죠. 그런데 전부 모아서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러면 모아서 넣는다는 이야기는 모아서 바꿨다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모아서 바꿀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모아서 아예 누구 찍었는지 잘 보고 가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서울 성파 다섯 장 함께 접은 투표지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이걸 뭐 이렇게 변명하고 자시고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중구 세 장 함께 접은 투표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구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비참한 현상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뭐 2번 투표지 찍은 표도 있지 않냐. 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열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던진다는 거죠. 이게 진실과 사실을 헷갈리도록 그냥 모든 수법을 다 그냥 총독을 하기 때문에 이 자들은 지금 오히려 허위 정보도 마구 퍼 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리둥절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놈들이 얼마나 영악한 놈들입니까? 지금 이 짓을 하면서도 지금 여전히 부실선거 탈영을 하려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마치 부실선거의 증거다. 예, 속는 것입니다. 바보입니다. 자, 어정부 이동의 선거인보다 한 장이 더 많은 투표지입니다. 자, 한 장만 많을까요? 이 한 장만 이렇게 많을까요? 예, 천 장 넣다 보니까 천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천 장을 집어넣다 보니까 천 한 장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서원 투표관리관 도장 없는 투표지입니다. 막 집어넣다 보니까 1번 기표만 이렇습니다. 막 집어넣다 보니까 투표관리관 도장 찍는 걸 잊은 거죠. 투표관리관 도장도 찍으랴 이재명 기표도 하랴 정신없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부산사에 마찬가지입니다. 두 장씩 접은 투표지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 번 접었습니다. 세 번을 두 사람이 똑같이 아주 따로따로 접을 확률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두 따로따로 투표한 이 투표지가 투표하면서 서로 만났어요. 서로 만났어. 서로 모양이 같으니까 서로 만나. 자동으로 만나. 이럴 확률이 있습니까?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지 이게 부실선거다? 머리가 부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북구에서 개표가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이 항의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도 하고 본투표도 했다. 1인 2표를 했다. 그래서 QR코드 번호를 가지고 색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QR코드로 색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투표장 한 장을 무효시켰습니다. 뭡니까? 이미 비밀선거가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이미 비밀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눈 감고 아웅 하시는 거죠. 지금 눈 감고 비밀선거야 천만에요. QR코드 사전투표 전부 우리 국민들의 투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 안다는 거죠. 비밀선거가 중앙선관위의 손에서 완전히 비밀 해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선거가 해제된 이 선거 무효입니다. 이 사진은 3월 4일 이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3월 4일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있기도 전에 여러분이 투표장에 가기도 전에 인천 연수에 이미 다 써버린 사전투표 롤 용지가 마구 거의 막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몇천 표 만 표 가까이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양의 롤 용지를 다 써버렸습니다. 이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각급 선관위 지역선관위가 이 투표 롤 용지를 다 받았습니다. 2020년 대선을 위해서 받은 이 투표용지가 박스가 이미 개함이 되어 있고 이미 보니까 다 써버렸습니다. 정상적인 롤 용지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 감겨 있어야 되죠. 비닐로 패킹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3월 4일 사전선거도 하기도 전에 다 써버립니까? 명백하게 이것은 상구 대선이 부정선거다.
예. 부정선거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4월 5일 확진자 선거 때 어땠습니까? 지금 이렇게 바구니에 아주 그냥 공개 투표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굴욕적인 투표를 우리가 국민에게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고요. 대한민국 헌법을 조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 투표함이라고 해서 이 쓰레기 박스에 저 청테이프를 바르고 저기에다가 국민에게 투표를 강요해서 분노한 국민들이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범죄. 반헌법적인 범죄입니다. 중앙선관위의 명백한 부정선거 범죄입니다. 이걸 단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예, 유영철이 같은 살인범도 단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절도범들 단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장 바로 체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비밀선거를 침해한 이런 범죄를 그냥 체포를 해서 구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속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종이 가방에 투표함이라고 저렇게 사람들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자유시민들을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죠. 신성한 예, 주권행사, 이 주권행사를 도둑질한 거죠. 이건 강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 절도범들, 살인범들이란 거죠. 저는 이번 상구 대선 부정선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